오늘 추천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24탄입니다. 자, 이번 종목도 자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동전주를 추천을 하게 될 텐데요. 자, 동전주 추천하기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국민기업 주식회사 관성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자, 그거에 대한 간략한 안내 말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은요, 기업 이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국민기업 주식회사 관성의 1인 주주가 돼서 최고의 배당금을 받으면서 노후 생활을 즐기고 그리고 편안한 삶을 그런 추구하는 그런 이상적인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직원이 비정규직이 아니고 모두 정규직이 돼서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만든 기업이 바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국민기업 주식회사 관성의 법인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금융위기가 아직까지는 금융위기라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미 금융위기가 시작이 됐다.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종합주가가 최고 고점을 찍을 때 나오는 게 아니오시다. 자, 이미 금융위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 근접과까지 빠지면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아주 강하게 오고 있죠. 자, 이 구간에 여러분들은 기존의 물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50%에서 지금 많게는 70% 80%까지 손실인 사람들이 지금 지천이입니다. 자, 그나마 그 사람들은 다행인데 주식자금 대출이나 신용대출 받은 사람들은 이번에 전재산 다 날라갔습니다. 반대매매로. 자, 그런 분들한테 누군가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를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한테 피눈물을 닦아 드리는 일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국민기업 관성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 50%를 배당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무작정 아무한테나 드릴 수 없고요. 이 국민기업 주식회사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 혜택을 드리게 될 텐데요. 자, 무작정 여러분들한테 뭐 근거 없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를 어떻게 짰는가. 이제 앞으로 금융위기가 오면 최소한 1000% 터질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을 미리미리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최하 500만 원에 일단 추천 금액을 받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돈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한테 이 돈을 포함해서 전원 회비를 받고 추천을 드렸지만 이거를 도로 다, 100%다 돌려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사회환원금 50%를 배당해서 250만 원, 합 750만 원을 여러분들한테 매달 25일 날 지불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집을 받을 수 있는 배당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매달 25일 날 국민기업 관성에서 배당금을 받았으면 배당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인증샷을 카페에다가 올려주시고요. 주변 지인들한테 SNS로 홍보를 한 자료를 카페에 또한 인증샷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국민기업 주식회사 관성은요,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 매달 지금 현재도 18일 날연 6%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금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본총계가 여기 1억 600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어제 5천만 원이 증자가 돼서 지금 현재는 1억 5,6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발행 주식이 21만, 지금은 30 몇만 주인데 요거 좀 바꿔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바꿔놨는데 여기 글을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현재 35만 2천 주, 지금 자본 총계가 1억 7,600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국민기업 관성, 이 국민기업 관성이 이제 언제 대한민국 시총 1위 삼성전자를 제치고 대한민국 시총 1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십시오. 자, 지금도 배당금을 6%를 지금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는가? 자, 그거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 50%를 사회에 환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일반적인 상식에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사기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 20년 동안, 30년 동안 무슨 운동을 하고 무슨 일을 해 오면서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지금에 와서 국민기가 관성이 태동이 됐는가, 그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자, SBS 전국 CF 수익사업의 50%를 사회 환원하겠다는 이 CF 광고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는 이 급박한 상황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500%가, 왜 1000%, 최하 1000%에서 많게는 몇천 프로가 터지는가,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험지 좌측의 카테고리를 누르시면, 자,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금융위기가 터졌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12년 만에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3년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모든 주가가 상장되어 있는 1900개 종목이 최하 5토막에서 많게는 8토막까지 났습니다. 8토막. 자,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더큰 위험이, 금융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때보다 5배, 6배 더 많은 충격이 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식 중에 정말로 좋은 종목, 엄청난 떼돈을 벌수 있는 그런 노다지 종목이 5토막에서 많게는 8토막까지 난다. 자, 그런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선별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자, 미리 선별을 해 드리면 여러분들은 희망회로를 열심히 돌리셔야죠. 행복회로를 열심히 돌리시게 될 겁니다. 자, 그때 당시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3년을 빠졌고요. 바닥을 2년 동안 기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12년도에 제가 이 주식 카페에서 2012년도에 앞으로 1000% 이상 오를 종목을 500개 종목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에서 다 추천을 드렸어요. 자, 그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1600%, 335탄. 잠깐만요. 자, 그리고 필록스 2236%. 자, 이런 대박 종목이 그때 당시에 시황 분석 자료 추천드렸던 날짜, 그 근거 자료가 다 동영상으로 자그마치 500탄이 다 동영상으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가 지금 여러분들 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주식에서 반대매매당해서 전 재산 다 날려먹었던 사람들 희망이 없잖아요. 자, 저를 찾아오셔서 재기의 발판을 닦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주식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 전 재산 다 날라갑니다. 제 동영상 듣고 저랑 인연이 되시면 여러분들 그 어려운 고비 다 겪으시면서 위기 모면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재산이 1000% 이상 늘어나게 될 겁니다. 1000%면 최하 10배죠.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몇 개의 글을, 동영상을 보시면 그 근거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은 저에 대한 확신이 생기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금융위기가 이렇게 왔을 때, 자, 미국 다우지수 3대 지수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 이런 구간에 저는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자, 바로 요 날. 종합주가 미국 월가 애들의 움직임을 포지션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놈들 금융위기 시작했다. 그래서 2월 26일 날 어제 야간장에 미국 다우지수의 움직임이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자, 평상시에도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21선 깬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왜 요날 요렇게 깨고 그 다음날 여기서 또 깼죠? 왜 요날 제가 미국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할 때에 21선 깨트렸다고 제가 왜 이날 금융위기가 터졌다라고 이야기하는가? 미국 월가 애들의 하방 포지션에 엄청난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가, 야, 이거는 보통 수준이 아니다. 평상시 수준을 넘어섰다. 그래서 이거 금융위기가 이놈들 준비하는 거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아침장에 서둘러서
어제 미국장의 다우지수가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발견했다. 시간이 없으니까 대급락이 올 것이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황분석 내리고 난 다음에 무슨 사건이 터졌습니까?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월가 애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 딱한 가지죠. 야바이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짠게 바로 이번에 코로나 사태다. 자,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면서 월가 애들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바로 이렇게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현물을 거의 다 팔아먹고 하락장에다가 이날 엄청나게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한 겁니다. 그걸 제가 이날 파악을 한 거예요.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발견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 다우지수가 자그마치 130년 만에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자, 미국의 하루에 1년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들이 만 명이 넘는다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죽은 사람들이 몇백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다우지수가 130년 만에 이렇게 초급락 사태가 터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쪽으로. 자, 월가 애들은 이번에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한 겁니다.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대형 이슈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자,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이제 끝나게 되면, 자, 무조건 주가는 오를 것이다. 그러고서 개미들 돈이 또막 밀고 들어오죠. 거기에다가 올라올 때마다 월가 애들은 또 하락장에다가 현물을 내다 팔면서 하락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 엄청난 음모를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깨우치고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어제 오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이전서부터 종합주가가 워낙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은 틀림없이 온다. 자, 올 때에 여러분들은 위기 대응을 하시라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지금 24편째 똑같은 이야기를 매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의 증권방송이 10개가 넘습니다. 공중파가. 자, 그런 사람들 거기에 애널로 고정출연하는 그 유명한 증권 분석가도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근거 자료가 바로 26일날 이 날짜가 있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글이 있습니다. 자, 이미 제2의 IMF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제가 여기다가 글 쓰잖아요. 자, 여러분들 그걸 보시고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사회 환원금을 지불을 하는가? 저는 해외 선물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분들한테는 제가 사회 환원금을 지불하겠다. 그 근거 자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24탄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24탄인데요. 24탄인데 이 종목은 동전주가 될 겁니다. 이 종목이 지금 현재가가 약 1,300원인데요. 자, 1,300원인데 지금 30% 올랐습니다. 이 주가가 3일 전에 1,000원을 찍었습니다. 자, 1,000원을 찍었다가 어제 오늘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오면서 지금 약30%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요.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은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의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빵빵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주가가 싼 주식치고는 현금 흐름이 아주 뭐 고간에 엄청나게 뭐 7분 운선까지 쌓아놓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금융위기를 준비할 수 있는 것만큼의 자본금은 유동성 자금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종목이 고점 5,000원을 치고 지금 주가가 4년째 급락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 급락 사태가, 이 급변동 사태가 오니까 2,200원에서 주가를 빼서 이 종목이 지금 1,000원까지 지금 반토막이 넘게 난 거거든요. 자, 이 종목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와도 절대 특정 구간을 넘어가지 못한다. 이 종목은 금융위기하고 상관없이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작전 세력들이 다 헤쳐먹었어요.
헤쳐먹고 또한번 헤쳐먹기 위해서 지금 주가가 지금 4년 넘게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은요, 재무구조가 튼튼합니다. 동전주를 잡아도 이런 주식을 잡으면 여러분들은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은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잠재 자산이 지금 4,200원입니다. 4,200원. 자, 회사의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현재 정산가가 잠재자산이 4,200원인데 이제 곧 4,500원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자, 잠재자산이라는 용어는요, 경제 용어는 전 세계에도 단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잠재자산에 대한 이론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을 한건 제가 5년 전서부터 하기 시작을 했고요. 잠재자산이라는 그이 경제 금융 이론을 세상에 창설을 하고 설파를 하고 알리기 시작을 한 장본인이 바로 저 올시다. 바로 제가 잠재자산이라는 것을 금융 증권론에 도입을 시작을 하고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지금 현재 4,200원인데 이번 급락 사태로 인해서 이 종목이 지금 1,000원까지 빠졌거든요. 자, 그러면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상장되어 있는 모든 1,900개 종목이 최하 다섯 토막에서 일곱 토막까지 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라고 안 빠지겠습니까? 이 종목이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저는 얼마를 보는가? 한 주당 300원 이하를 봅니다. 자, 300원이면 이제 금융위기가 터져서 지난번처럼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몇 년을 하락하고 바닥을 기는 기간에 이 종목은 3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300원에 떨어져서 이제 금융위기가 끝나서 바닥을 찍을 때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재정정책을 피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해서 이 종목의 반등 구간이 오게 되면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최하 1000%입니다. 이게 주식시장의 비밀이에요. 작전 세력들은 이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목을 헤쳐먹었던 애들이 또 헤쳐먹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단한 주라도, 뭐 지금 뭐한 1,300원대니까 단한주 사놓으세요. 이 종목이 얼마까지는 올라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기가 지나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제 이야기대로 1,000원을 깨고 900원, 800원, 700원까지 떨어지는지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매일 확인하시면서 제 얘기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꿈과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재산이 1000%로 늘어나는 그런 복권의 꿈, 희망회로, 행복회로를 여러분들은 계속 꾸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제가 미리 이전에 1,300원일 때이 종목이 300원까지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는 걸 보면 여러분들은 희망 메시지를 갖게 될 것이고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내 월급을 쪼개서 내 생활비를 쪼개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자, 300원짜리면 담배 한 갑이면 이 종목 30주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매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주가가 이제 반등 구간이 올때 여러분들은 1억을 샀으면 최소한 10억이 될 것이고 5천만 원을 샀으면 최소한 5억이 자산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대로 재산을 10배를 늘리시게 된다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은 제 카페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분석 시황을 듣기 때문에 그때 가서 여러분들은 이 국민기업 벌은 돈으로 이 국민기업 관성의 대주주가 되십시오. 그 대주주가 될수 있는 요건을 제가 만들어 드리고 미래의 대주주 회원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사회환원금으로 여러분들한테 미래를 준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제 이야기대로 이 주가가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무작정 조금 전에도 문자 메시지로 3천만 원짜리를 추천받겠다 이러고 오신 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
전화 연락 잘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밟으십시오. 자, 절차는 이 국민기업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여러분들이 1,000만 원짜리를 추천받든 500만 원짜리를 추천받고 싶든 자, 여기 보시면 사회 50% 배당주 추천이라고 있습니다. 자, 배당, 추천받고 싶겠다. 자, 그런 글을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서 쓰시면 됩니다. 사회환원금 50% 배당금 신청이라고 있죠, 여기. 자, 여기에 글을 쓰시고 절차를 밟으십시오. 무작정 전화하시거나, 그런 행동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